2019-2020 KBL D리그 현대모비스와 인천전자랜드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범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활약할 선수는 저희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양팀 티보 프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외곽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과정 비어있습니다. 슛 쏘지 않고 훅샷. 이 과정에서 파울 얻어냈습니다. 박준원 선수가 김영현 선수가 지금 공대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네. 터프샷을 던졌습니다. 임준수가 그대로 앞으로 갔습니다. 뺏겼습니다. 박준원 오픈 기회 침착하게 올려놓습니다. 지금 현대 모비스가 1라운드 첫 번째 이제 전자랜드 완대결에서 크게 졌었는데 네. 네, 준비를 잘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수비에서 좀 탄탄하게 준비를 했고 여기에 또 전자랜드가 돌파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할 때 수비를 잘하면서 실책을 끌어냈고 그 실책들을 또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네, 지금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에 골밑 공격을 시켰지만 그게 여의치 않았었고 네. 그 이후에는 탑에서 돌파하는 과정에서 실책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실책들이 나오면서 경기 흐름이 안 좋으니까 네, 좀 전에는 박준원 선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우중간에 석점 꽂힙니다. 네, 전자랜드의 첫 공격은 첫 득점은 석점이었습니다. 공경기 선수가 D리그에서 슛감을 찾으면서 네. 정규 경기가 뛰었거든요. 그렇죠. 아하. 지금 김상규의 빠른 돌파에 이어 득점까지 시작하자마자 골밑 공격을 시키다가 네. 그 이후에 그게 여의치 않을 때 이제 탑에서 이제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작전 시간 이후엔 다시 골밑 공격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이스라인 공략 뺏겼습니다. 모비스 왼쪽을 선택합니다. 석점 조준 꽂힙니다. 지금 김영현의 석점이 나왔습니다. 그럼요. 네. 양재혁 이전 장면에서 이 공격을 실패했습니다. 양재혁 올려놓습니다. 이번엔 득점. 양재혁 선수가 이전에는 본인 이 장면이었죠. 석점이 성공하는 장면. 김영현 선수가 대학 1학년 때는 네. 뭐 두경민 선수보다도 오히려 더 중력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기란 두경민 선수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모비스 돌아섰습니다. 김상규 외곽으로 김수찬 석점 꽂혔어요. 이게 또 공적 리바운드 이후에 나온 3점이거든요. 보이는데요. 네. 이 장면이었죠. 김수찬이 자신감 있게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은 또 중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돌아서면서 득점 올리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정년 직접 1대1 시도하면서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엔드원. 네, 역시 어려울 때는 김정년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 현대 모비스는 김상규 선수가 이제 김정년 선수와 이제 매치업이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슛이 여의치 않았고 김정현 선수가 또 빠른 공격을 펼치면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김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시절에 3학년 때 농구부를 탈퇴했다가 다시 이제 3대3 농구에서 또 올 26대21 5점 차입니다. 김상규 그대로 석점 던졌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또 이 과정이었죠. 김상규의 석점 장면. 그렇죠. 깨끗했습니다. 박찬호 선수를 앞에 두고도 자신감 있게 한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탑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좀 전에 슛을 던진 박준은 선수가 네. 평가는 오히려 더 대학 시절에 더 나갔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또 박찬호 선수가 속공에 잘 가담해서 득점 올려줬습니다. 스핀 무브 이후에 두 점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김색찬 탑에서 석점. 김재창 선수도 또 한 방이 있는 선수거든요. 또 들어와서 조금 이제 충격을 당하다 보니까 공격 자체가 조금 빠른 편이에요. 약간 또 이제 선수들이 1쿼터보다는 성급하게 공격한다, 플레이를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군요. 조금은 앞서고 있는 팀은 아직까지 앞서고 있는 팀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재학 감독은 또 이제 10순위 신화를 이어 나가는 잠재 능력이 있는 선수를 뽑았다라고 하면서 네. 박준호 선수를 선발했거든요. 오호. 지금은 박찬호가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골밑에서 계속해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박찬호.
그렇죠. 지금 박준우 선수는 그만큼 이제 능력만 봤을 때 네. 조금 더 모비스 수비라든지 또 이제 자신감, 3점 슛에 대한 자신감을 찾는다 그러면 모비스의 또 포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가 매치업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슛에 올라갔었죠. 그렇죠. 공경기 직접 인사이드로 파고들면서 두 점 깔끔합니다.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양재혁 선수 파울이 선언된 것 같은데요. 네. 또 전자랜드 모비스 현대 모비스도 전자랜드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자이토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가 1쿼터의 리드를 다시 한번 빼앗아 오면서 2쿼터를 리드한 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기운을 받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던 미드 점퍼였습니다. 임준수 올 밑에서 박찬호 득점. 임준수 선수의 패스가 좋았지만 완벽한 기. 아 지금은 전자랜드의 공격 장면에서 박찬호 선수의 득점이었죠. 그렇죠. 뭐 페이크 도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2구를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54대 51. 김상규 석점. 김상규의 석점이 터지면서 동점에 성공하는. 지금은 양재혁 선수가 이제 포스트업을 시도했는데 네. 최지훈 선수가 수비를 잘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김상규의 석점 장면. 네. 오우. 김상규 선수가 지금 이제 최지훈 외곽에서 줄 곳을 찾습니다. 손흥준 석점 놓쳤어요. 손흥준의 석점. 지금은 또 반대로 손흥준 선수가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박봉진 선수가 또 D리그에서 또 활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험이 또 많다 보니까 외곽 수비도 잘 되네요. 지금 최지훈 선수 돌파할 때 스텝으로 잘 따라와서 수비를 잘 막아줬고 네. 이제 손질을 통해서 스틸을 또 할 뻔했었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탑에서 김상규 외곽까지 나와 있습니다. 김상규의 바운드 패스 김수찬 두 점 들어갑니다. 지금도 상당히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김상규 선수, 김수찬 선수가 두 선수가 이제 득점을 3쿼터까지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멋진 호흡이 났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두 명 사이를 침착하게 밀어줬어요. 임준수 코너북은 석점 꽂힙니다. 김정년의 석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점수는 9점 차. 여기서 이제 추격을 더 하려고 한다면 수비 하나 또 성공해야 되겠죠. 전자랜드는요. 네. 이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 전자랜드입니다. 김소찬 좌중간에서. 그래도 현대 모비스는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 풀어나가는 거 좋습니다. 네. 김재찬 외곽으로 나가는 패스 끊겼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들어가는 권성진에게 권성진 속공 득점. 현대 모비스는 가장 안 좋은 실점 과정이 나왔거든요. 3점 슛 얻어맞은 다음에 실책으로 또 속공을 허용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7점 차로 좁혀지니까 작전 시간을 불러서 한번 끊어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들어가는 권성진에게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모비스가 95대 8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